이분은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미리 정한 주제가 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패널 토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예, 그 다음에는 연이어서 저희가 객석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시는 젊은 친구들인 그 과학고 학생들은 오늘 중간고사가 있어서 예,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중차대한 일이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이 학생들 다시 볼 수 있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후에 새롭게 같이 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바로 왼쪽에 계신 분은 인식론 전문가이시고 또 인지과학의 대단한 전문가이신 그 서울대학교 철학과 김기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박사님께서는 KIST에 계시는 정두석 선임연구원이시고요. 예, 이 정두석 박사님께서 주로 하시는 것은 인공 시냅스 개발 부분입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제일 끝에는 좀 전에 열광을 펼쳐주신 예, 강 교수님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예, 제 옆에 계시는 김기현 교수님 같으신 경우는 저희가 섭외가 갔을 때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섭외를 할 때 저희가 원하시던 분야는 AI나 또는 뇌과학을 전공하시는 분야를 저희가 초청하기를 바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시다가 이 강연 내용을 훑어보시고는 정중하게 사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전문가나 과학자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중분들께서도 혹시 이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셨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나오셔서 이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딱딱한 빵을 씹을 수 있듯이 예,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강연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강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의식 또 무의식 사실은 저희는 의식을 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강 교수님 강의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오히려 무의식이 훨씬 더 드라이버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이해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정신세계 또 자아, 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저희가 잡은 주제는 자아란 있다, 없다, 또 혹은 아직 모르겠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거의 사실 정의도 사실은 저희가 쉽게 내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오늘 교수님께서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요. 일단은 좀 용어 정리를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저희가 자아는 무엇이고 이것이 의식하고 무의식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교수님. 예, 그 철학 내에서도 사실 그 심리 철학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식 또는 자아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그 개념적으로 언어적인 혼란 같은 것들을 좀 피해야 할 필요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관련돼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의식을 얘기할 때 어떤 것이 의식 상태에 떠올라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강 교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은 내가 이렇게 인지될 수 있는 상태 저변에 있을 때 그걸 무의식 상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의식에 떠올라 있는 상태로 얘기할 때 의식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파지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떠오르는 거. 그런 개념으로 의식 개념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의식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무엇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인지 행위를 자체를 가리킬 때 또 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자. 그러니까 뭔가를 의식한다라고 하는 인지 행위에 대응되는 의미에서의 의식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나의 마음에 의해서 파지될 수 있는 상태로 들어오느냐 아니냐 거기에서 이제 의식 개념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할 때 자아 개념이라고 하면은 그 의식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어떤 개별적인 상태가 말하자면 의식 상태에 있을 수 있고 무의식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자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특정 상태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이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이런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하나의 개체 속에서 전체의 어떤 통일성을 주는 하나의 주체 이런 개념을 얘기할 때 이제 자아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
의식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마음 상태와 관련된 이야기고 그것보다 좀 더 추상적인 레벨에서 여러 가지 의식 상태들을 또는 무의식 상태 포함해가지고 아우르는 하나의 통합체로서의 어떤 실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나, 나의 내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식 상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의식 상태 또는 심리 상태들을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부여해서 아우르는 어떤 하나의 실체 이런 개념으로 자아 개념이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자아 또 의식, 무의식 이런 관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논란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질문은 자아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식이나 무의식 위에 쌓여있는 우리를 느끼는 자아 이런 것이 과연 있는 걸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아가 없다 그러면 좀 미친 사람, 저 사람 제대로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요거를 일단 그 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 아까 강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는 자아 개념을 얘기할 때 현상학을 그 말씀하셨긴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더 원래 자아나 마음에 대한 연구가 시작했던 건 근대 철학. 에 들어오면서 자아 개념 또 마음에 대한 관심들이 시작이 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주로 유럽에서 시작이 됐는데 유럽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대륙 프랑스나 독일이라고 하는 철학하고 그다음에 영국 철학하고 이제 대비가 됐는데 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상당히 사변적이고 관념론적인 전통이 강했던 사람들이고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좀 경험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걸 강조한 지금도 그 민족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런 성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개별적인 심리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이 존재 속에서 개별적인 현상들이 가공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현상들이 달리 보이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개별적인 현상들을 주무르는 어떤 그 본래적인 그런 존재의 위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근데 반면에 영국 사람들은 구체적인 경험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개별적인 심리 현상들은 있지만 그것들 이외에 자아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감각적으로 포착이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빈 서판, 블랭크 스테이트라고 해서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리학자들이나 신경과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백지와 같은 상태고 그러니까 자아라는 건 없는 것이고 개별적인 경험 상태들이 모여가지고 구성되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개별적인 것에 앞서가지고 주체적인 것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들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험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아라고 하는 것이 과거 그 유럽 철학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경험에 앞서서 본래적으로 어떤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건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죠. 개별적인 현상들이 누적되어가지고 한 사람들 속에 쌓여졌을 때 이 현상들을 함께 아우르는 어떤 특정한 성향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질에 의해서 경험들의 누적에 의해서 사람마다 다른 형태의 어떤 특정한 그 항상성 또는 성향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인 현상들 를 아울러 가지고 그 사람 하나의 개체 속에서 통일성을 부여하는 특정한 성향이 만들어지는 것 그거를 그 사람의 하나의 자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거의 두 철학 진영들의 그 논쟁 자체를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은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의 논쟁처럼 되니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 경험 이전에 원래부터 본래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한 개체 내에서 특정한 하나의 성향, 기질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 주체로 자아를 볼 것이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느냐
이런 식의 논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성향으로 보든 자아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상당히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고, 그 이제 진짜 중요한 논쟁들이 자아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본래적으로 있는 거냐, 아니면 경험 이후에 그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누적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냐, 이런 식의 그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 박사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도 자아는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철학적인 자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저는 기본적으로 공학자입니다. 자연과학을 하고요, 공학을 하고요. 제가 좀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저는 아마 이 자리가 보면 다른 전공을 갖는 분들이 어떻게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지 관점의 차이를 이렇게 좀 컨트라스트를 주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전공 분을 모신 것 같은데, 뭐 제가 동의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저희들이 보통 보는 아주 전형적인 시각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아는 있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자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공학하면서 자아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제 단어 사용이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연구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자아라고 하면 어떤 외부에서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저가 무엇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도대체 자아가,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뇌라고 하면은 전기화학적인 기계라고 이제 저희는 취급을 하는데, 그럼 과연 자아가 있다라는 게 그럼 단순히 전기화학적인 기계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느냐 없냐에 대한 또 질문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그 지난달에 있었던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이제 바둑 대결, 제가 그 포시즌스 호텔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그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저희는 그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보면 해설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알파고를 의인화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 뭐 바둑 두는 스타일이 뭐 이창호 구단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의인화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아 저게 자아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냥 소프트웨어고 주어진 이제 학습 환경에서 잘 학습을 한 소프트웨어인데, 어떤 특질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특질이. 그래서 아 저게 왠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저 같은 이제 무식한 공대생들도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예, 그런 생각에서 그 기저를 떠나가지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 교수님께서 좀 추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죠? 일단 김경은 교수님 말씀은 그 조셉 루드라는 사람이, 신경과학자가 그 시냅틱 슬프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경험과 그런 것들이 다 시냅스에 축적이 되는 거니까 그것과 맥락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아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아라는 거가 없으면은 정신과 의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먹여 살려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자아들입니다. 그런 걸 관찰을 하면서 분명히 개인마다 다르고, 그런 그 개인마다 다르고, 뭐 병적인 자아와 정상적인 자아라는 거가 그렇게 칼같이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후천적이건 선천적인 건 하여튼 개인의 개인성이라는 의미로서의 자아라는 걸 분명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그 분명히 개인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소위 유전적으로 결정된 선천적인 부분과 경험에서 결정되는 후천적인 부분, 뭐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가 자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간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 정의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느끼는 것도 좀 다를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그 강 교수님께서 그 그림으로도 보여주셨지만, 저희가 우리가 빨간 사과를 인지했을 때 그거를 사실은 사람들은 다르게 인지를 하지만, 그거를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말의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저희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언어의 해상도가 너무 좋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도구가 있다면 저희가 지금 못 찾고 있는 자아의 존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그 좀 그 아까 그 감각질이라는 거에 굉장히 좀 재밌게 들었는데요. 저 그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이제 모피어스가 이제 니오하고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모피어스가 니오한테 물어봅니다. 사실이냐 뭐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보고 느끼고 듣는 게 사실이냐. 이제 결국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단지 당신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일 뿐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감각질과 굉장히 이렇게 닿아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의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자아가 분명 이제 말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적 신호가 이제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분명 이제 빨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학교에서도 배우고 이게 빨강이라고 그걸 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빨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빨강은 보면 우리가 선호 우리 말이 보면 이제 빨강색을 기술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빨강을 제 생각에는 뭐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이게 해상도 높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학습한 대로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네. 그래서 예. 네. 예. 그래서 처음 질문 저희가 자아가 과연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봤는데요. 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자아는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뭐 철학이나 정신과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이나 이런 데 아마 공통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또 많이 진행되는 기회가 또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질문은 재미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진다면 또는 가질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정 박사님에게 한번 먼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인공지능에다가 자아를 구축할 수가 있나요? 좀 조심스러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습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선험적이라는 것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면 안 되는 이제 연구를 하는 이제 사람이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비록 좀 막말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선험적인 거를 기본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 저희는 이제 백지장에 어떻게 보면은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경험이라고 하면 곧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학습이라는 거는 뭐 정말 지식을 배운다라는 학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우리의 이제 커넥톰이라고 하죠. 우리 신경망의 어떤 신경세포가 이제 잘 이제 조직화가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엔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질문과 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자아라는 게 정말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면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오감을 가지고 있고 오감이라는 건 충분히 이제 현재 센서 기술 같은 걸로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감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에 반응을 해 가지고 안에 어떻게 자기 조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개체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저희 쪽에서 이걸 온라인 러닝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러닝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배우는 그런 이제 AI 기술을 구축한다 그러면은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거 온라인 러닝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기존에 보면 대부분의 AI들은 오프라인 러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도 마찬가지고 IBM 왓슨도 마찬가지고 절대 뭘 학습을 시키는 페이스가 있고 그 이후에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오감을 통해서 배우려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배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러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철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 저희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념을 구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AI 시스템이 자아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yes and no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자아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그 개체가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얘가 하나의 그 독립적인 주체로서 그것이 다른 것과 구분되는 하나의 어떤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고 가질 수 있느냐, 다른 것과 구분되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심리 상태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되돌아보고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면은 AI 시스템도 분명히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그 알파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가 문제를 처리하는 특정한 방식의 성향성을 갖고 있어서 다른 시스템하고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 그 강화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의 시스템을 반성을 하면서 그것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아라고 하는 것, 다른 것과 구분시켜준 하나의 객체와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스스로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AI 시스템은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의 자아는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 단지 그 정도의 개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의미로도 쓰냐 하면은 하나의 행위 주체로서의 의지를 갖고 이전에 결정되어지지 않은 조건을 넘어서서 자기 행동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 인도해 나가는 그런 그 존재를 갖고 있을 때, 행위 주체적인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자아 개념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과연 AI 시스템이 그런 기존의 시스템 내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되고 안정된 방식을 넘어가지고 자기 어떤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위를 촉발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독자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한다면은 글쎄 미래 AI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I 시스템 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의미의 자아까지는 도달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의 행위 주체로서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그 기존에 결정된 현상 너머의 행동을 그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이거를 자아라고 한다면 그런 AI는 그런 자아는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예 네, 말씀 먼저 해주시죠. 그 생각나는데 그 저기 그 행위 주체로서의 자아를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 제가 아까 지향성 얘기하고 그랬는데 뭔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고 그런 건데, 근데 그 AI와 진짜 브레인 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목적인 것 같아요. 우리 뇌가 아니라 인간이요, 개체. 결국은 뇌는 의식만 살아남는 게, 의식은 개체가 생명체가 살아남는 거니까요.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진화론적으로 보면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뇌 의식을 가진 뇌가 반응을 해야 되는 문제는 이미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거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하고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AI 시스템에는 이미 설계가 될 때 목적이 이미 외부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뇌와 AI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저기 얼마 전에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 박사님께서 저한테 그 메일을 보내셔서, 만약에 그 인간의 뇌를 그 똑같 뇌를 하드웨어적으로 똑같은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 기계가 의식을 갖는가 하고 물어보신 기억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가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점차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목표가 목적이 없거든요 시뮬레이션 하는 뇌는. 근데 인간의 뇌는 목적을 갖고서 진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생존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진화한 거기 때문에 지적인 프로세싱, 지적인 작업 이외에 정서적인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서운 게 오면은 생각하기 전에 어이구 무서워해갖고서 감정이 그 뇌 변연계가 동작을 해갖고서 어이구 무서워해갖고서 도망을 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뇌와 의식이 진화하는 과정에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AI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미 인간이 만들어놓은 목적 하에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지향성에 제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 박사님한테 다시 질문을 돌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여러 가지 목적성, 그다음에 촉발성, 또 모든 현상 작업의 시작, 이걸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기계에 심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추세가 뭐냐면은 사실 IBM,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얘기 IBM 왓슨과 이제 현재 보면 이제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대세는 그러니까 AI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대세가 이제 기계 학습이라는 분야입니다. 이제 거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엔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제 초기 조건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보면 이제 기존 이제 IBM 왓슨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어떤 방향성을 가도록 정말 데이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안에. 근데 현재 AI의 추세는 뭐냐면 정말 백지에서 시작합니다. 백지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이제 크레딧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의 관점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냥 막 행동합니다. 그때 잘하면은 저희는 크레딧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파고라는 것도 이제 그 강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바둑 실력을 이제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을 줌으로써 좀 더 자기가 이 행동을 하면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스스로 진화를 해나갔던 방향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제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사실 이제 신생아가 이렇게 태어나면 이 보면 이제 시신경이 제대로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뭐 낯가림도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조기 분화가 일어나고 특정 조건에 맞춰가지고 어떤 이제 그 저희가 바이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든지. 분화가 일어나고 이제 조직화가 되는 건데 이제 사실 현재 기계학습 AI라고 하면은 그거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충실히 이제 따라간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제가 보는 시각은 좀 기존의 AI와는 달리 이제 현대 이제 AI라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 좀 네. 근데 AI는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이 정답을 갖고 있어서 정답의 큐를 줘야 되는 거지만 네. 이 사람이 진화한 거, 인간이 진화한 거는 그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적인 맥락에서 본다면은 정답이 없거든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서바이벌에 유리한 게 정답이 되겠지만 뭐 감정적인 큐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찾아나고 하는 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는 유전자에 쓰였기 때문에 비행위 행동적으로 보면 본능 비슷한 거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은 학습에 의해서 뭐 방향을 줄 수는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좀 기간의 차이가 지금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롱텀으로 사실 저쪽 이제 AI 쪽에서 다루는 건 그런 이제 아주 긴 롱텀은 아니고요. 보면은 뭐 짧은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게 본다고 해도 뭐 평생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취급하니까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사실 그 저희가 그 AI에서 다루는 학습과는 좀 시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은 좀 상이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네. 아유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뭐 사회자로서 의견이 이게 분리되시니까 너무 기쁘고요. 예. 앞으로 많이 의논하실 것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시간 차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셨잖아요. 우리가 또 다르게 또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다른 디멘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앞으로 많이 되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저희 주제는요. 굉장히 짧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연구의 의식 연구의 미래. 각 전문가가 생각하는 의식이란 제목인데요. 각 전문가들께서 생각하시는 의식 또 앞으로 어떤 연구가 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소견을 좀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순서를 바꿔서 강 교수님부터 한번 사회자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자님도 저기 그 뇌 전문가신데. 예.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얘기하자면 네. 그 정신의학에서 제가 그 저기 의식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랬는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현재 정신의학은 의식을 쫓아내고 관찰되는 행동만으로 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정신의학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 되기도 하고 좀 회의적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 이런 그 의식에 대한 추구 그런 것들이 정신의학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방법론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적인 한계 때문에 본질을 버리고 부수적인 현상만을 쫓아나가는 이런 현상은 조금 좀 저로서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예, 저희는 그 사실 뭐 의식이라고 따로 연구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잠깐 뒤에서 좀 잘 몰라가지고 김 교수님한테 좀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이제 어텐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 체계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저희가 모터라고 하는데 액션으로까지 연결이 된다. 근데 문제는 보면은 우리 시각 쪽에서 모든 이제 광자라고 하는데 포톤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어텐션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앞에 자동차라든가 보행자라든가
이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 어텐션을 줘야 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텐션이라는 게 의식과 약간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그러니까 이제 컨텍스트에 맞게, 즉 문맥에 맞게, 즉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그 문맥에 맞게 어텐션을 잘 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 이슈고요. 저희 AI 쪽에서 예, 그래서 뭐 의식이라고 따로 연구는 안 하지만 이제 약간 의식과 좀 이렇게 잘 접합되는 이제 항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쪽으로 저희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거고요. 예. 네, 김 교수님 철학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철학 쪽에서는 의식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작업보다는 이제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작업들이 어떻게 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의식 문제를 소위 기존의 과학의 패러다임에서 설명하고자 할 때 이제 두 가지 그 과학자들이 접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뉴로사이언스 입장에서 의식 현상을 촉발시키는 소위 그 신경 상관물, 상관자가 무엇인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요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내러티브 인터프리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들은 가자니가 같은 사람들 이런 주로 이제 신경 상관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접근하는 신경과학자들의 접근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신경과학적인 것에 고무되어 있지만 상당히 AI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시스템 내에 컴퓨테이션한 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 알고리즘과 그것에 대한 어떤 메타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결합됐을 때 의식에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AI적인 접근법하고 신경상관적인 접근법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그 과학 있었던 그 심리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소위 그 과학자 중에서 철학적인 문제로 이렇게 한 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그 접근법들을 거의 다 소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소위 과학의 그 틀 내에서 패러다임 내에서 안정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 그 설명되기는 거의 그 난망한 그런 상태고요. 그 미래에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현재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기계론적이고 컴퓨테이셔널한 그런 관점에 있는 건데 그 틀 자체, 그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그 기존의 과학의 패러다임 내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과학에 의해서 해명될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진화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을 때 그 패러다임 내에서 의식과 자아라고 하는 것이 설명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그거는 지나친 비관론이고 과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못할지언정 하여튼 현대 과학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 내에서는 아직 분명히 미스테리로 남아있고 현재 패러다임 내에서는 그렇게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